나가 보고 안 추우면 간다. 한사코 날씨를 확인하겠다는 시어머니. 아이고 뭐 그렇게 안 춥다. 아저기는 뭐 저 어머니 좀 어머니 있어서 얼마나 추운데 지금 살이 아린데. 아이고. 그래도 아이 얼른 더워요 얼른 추워 안 추워. 첩첩산중 어딜 둘러봐도 산뿐인 이곳에 자리한 작은 오지 마을. 이곳이 고부의 터전이다. 안 그래도 추운 산중 마을에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했는데.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어, 진짜 지금 불락대 산에. 조심해 댕기. 네. 작아서 뜨거운 거 있잖아. 조심해 갔다 와요. 전화하세요. 네. 불이 났다는 얘기에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들 삼진 씨. 농한기인 요즘 산불 감시원 일을 하고 있어 도우러 가는 길이다. 이따 이 얼어가지고.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어제만 해도 괜찮더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아이고 춥대. 아이고 추워래. 이리 추운데 뭐 장사를 뭔 장사를 가. 뭐 가게들 앞에 죽으려고. 할머니 장사 안 가요? 우리 어머니 오늘 추워서 안 가세요. 예, 오늘 나도 추워서 못 나가시더라. 아이고 어머니 오늘 추워서 있어요. 꼼짝 대상이에요. 내가 보고 안 추우면 간다. 한사코 날씨를 확인하겠다는 시어머니. 아이고 뭐 그렇게 안 춥다. 아저기는 뭐 저 어머니 좀 어머니 서 있어서 얼마나 추운데 지금 살이 아린데. 아이고. 그래도 아이 얼른 더워요 얼른 추워 안 추워. 아이고 가지 마. 목대 풀어. 너 뭐 저 한다고? 그럼 나 따실 때나 가셔서 팔고. 그럼 나 뭐 하고 오늘이? 오늘 저 청국장이나 좀 쪄가지고. 며느리가 저리 성화를 부리니 아무래도 오늘은 장사하러 가는 건 포기해야 할 모양이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짬이 날 때마다 청국장을 만들어 팔고 있는 며느리 승자 씨. 겨울에는 주문이 많아서 더 바쁘다고. 노느니 며느리 하는 일이나 거들자 싶어 나섰는데. 어머니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진짜로 가지 마세요. 더워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면 언제 장사를 하라는 건지. 내 자리가 비는데. 잘 정리된 청국장을 보니 장사 나서고 싶은 생각만 더 굴뚝 같다. 자 이제 가면 안 돼? 지금 안 돼. 청국장 해놓은 거 바로 먹어야지. 그거 좀 안 그래 정신 잡수고. 며느리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가만히 계시세. 평소보다 일찍 점심 준비를 하는 승자 씨.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기분을 풀어드릴 생각이다. 이거 엮고 더 만두 해먹어야 그 잠깐 사이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섰다. 외투까지 들고 가는 폼이 아무래도 몰래 도망을 갈 모양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뒤 한번 돌아볼 정신도 없는가 보다. 그래도 별로 안 춥다마는 춥다고 못 가라. 시어머니도 심심하실 테니 시간도 때울 겸 같이 만두나 빚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정신도 안 잡고. 어째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어머니.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어머니야. 아이고 진짜로. 아이씨 참. 아이 가지마. 아이고 추워. 왜 그래 정말. 안 추운데. 아이고 참. 아이고 빨리 가. 추운데 왜. 안 추운데. 이 돌아다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봄옷을 아이씨, 입고. 그거 입으려고. 아이고. 가만히 갔는데 그거 또 왔네. 내가 참 모마야.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자, 한바탕 추격전을 치르고 나니 어느새 점심때가 다 된 시간. 안 늘어 죽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날도 좀 풀어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장사를 하러 나설 생각이다. 나물하고 대추하고 저 무보가리 뭐 그런 거 좀 다. 나물도 가시려고 가봐야 달라고 팔고.
이쯤 되면 승재 씨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저 내가 가져가 팔걸. 알았어요. 그러면 가져가 팔아먹시다. 내 보따리 살걸. 시어머니가 파는 것들은 아들 내외가 산으로 들러 다니며 캐온 나물과 농사지은 곡식들이다. 우리 어머님은 챙겨 드려야지. 가서 그가 장사만 하시지. 만드는 거는 내가 다 만들어 드려야지. 농사를 지은 지는 이제 딱 9년. 시어머니를 따라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부터다. 처음에는 가족들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지었는데 시어머니 장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늘리다 보니 저장해 두는 창고만 3개가 될 정도로 농사일도 늘었다. 이게 건대로 나물 다 팔아먹고 이거 집에 먹는다고. 여기는 내 혼자만 아는 비닐 창고시다. 비닐장 이거 알면 우리 어머니 다 갖다 파셔가지고 창가 나야 우리 할머니가 힘이 들면 못 낸다 해. 좀 너무한다 싶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찬도 사서 먹어야 할 판이니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이야 정오가 다 돼서 장사를 하러 가지만 시어머니의 평소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다. 야 바쁜데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집에 챙겨. 아이고 안 돼. 이거 고기가 커가지고 그만해 못 싫어. 있는 장갑 당기는 왜 맨손 댕길 때 장갑 다 써놨고. 아니 내가 필요 없어서. 자 이 손실아 이거 껴요. 장갑이 뭐 날것다고 또. 쓸만해요. 시어머니가 장사를 하는 곳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임시 승강장이 있는 간이옥이다. 깊은 오지를 돌던 기차가 시대 잘 맞나 관광열차로 개발되더니 3년 전에는 역사 앞에 장터까지 생기면서 새로운 생활의 터전이 됐다. 시어머니가 여기서 장사를 한 지는 이제 2년째. 원래는 며느리가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하고 싶다며 성화를 하시는 바람에 며느리 대신 하게 된 거라고. 장사를 하는 곳은 한평 남짓한 공간. 이 작은 곳에서 준비할 게 뭐 있겠냐 싶겠지만 팔 만큼 물건들도 담아놔야 하고 배치도 고민해야 하고 나름 챙길 것들이 많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라 하는 물건이 비슷비슷한 터. 하나라도 더 팔자면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준비해온 것이 바로 곤드레 나물이다. 해줘요. 그래 고마워. 고맙기는 뭐 돈 벌다 나왔던 건데 뭐 고마워. 난 내가 고맙지. 겨울철에는 다른 곡식들보다는 나물이 더 인기가 있다는 걸 승자 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사 모두 잘하세요. 나 갑니다. 준비는 다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시어머니의 몫이다. 낮 12시 40분이 조금 지난 시간. 장터 사람들이 기다리는 열차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왕복 6번. 찹찹산중 찾기 힘든 오지까지 손님들을 실어다 준다. 한번 쉴 때 주어지는 시간은 딱 10분뿐이니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뭔들이 노래는 얼마예요? 5,000원. 5,000원요. 곤드레 나물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게시를 한 시어머니. 어째 오늘 시작이 좋다 싶은데. 웬만해선 잘 열리지 않는 손님들의 지갑도 술술 열린다. 한참 장사가 잘 되고 있어 몰랐는데 벌써 10분이 다 지났나 보다. 이제 다음 손님을 실은 기차가 올 때까지 간역 장터는 다시 조용해진다.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는 1시간도 넘게 남은 터. 장사할 때는 모르지만 손님들이 빠지고 나면 싸늘한 기운이 몰려드는데 그럴 때면 난로가 있는 쉼터로 향한다. 할매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개인 좀 맛있게 써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저 죽이래. 새참도 먹고 추위도 녹이며 잠시 쉬는 한마디로 장사꾼들의 사랑방이다. 기차의 기적 소리에 맞춰 다시 장사가 시작되는데 관광열차가 간이역에 서는 건 하루에 6번. 하지만 요즘은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장터가 열리는 건 4번뿐이다. 그러니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열을 올리게 된다고. 본들에 취나물 다이어 있어요. 다 본들에. 예, 예. 할머니 나물 팔아서 기분 좋겠네요. 예. 나는 못 팔아서 기분 좀 안 좋아요. 할머니는 그야말로 오늘 기분 최고다. 그 시각 며느리 승자 씨는 저녁 준비에 나섰다. 오늘 저녁은 뜨끈한 순두부. 2시에 설 때야 다 사서 먹었지만 고향으로 오면서는 웬만한 건 만들어 먹자 다짐했던 떡. 두부 하나 만들자면 손도 많이 가고 힘도 부치지만 식구들 건강을 위한 거라 생각해 바지런을 떠는 것이다. 오후 4시 40분. 해지기 전 간이역에서는 마지막 관광열차가 지나가면 장사도 끝이 난다. 시어머니도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남은 물건이 없으니 정리할 거리가 뭐가 있겠는가.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는 증거다. 사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여럿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장사를 하다 보니 은근한 경쟁이 있기 마련. 하늘이 많이 찌받아서 다린 개봉도 모여 사람 많아. 오늘 같은 날은 절로 어깨가 으쓱하고 마음도 뿌듯하다. 오늘 뭐 장사는 난 길에 좀 많이 갖다 놔가지고 좀 팔리. 팔리 하지 안 팔리는데 뭐. 이렇게. 오늘 3일 좀 팔리는. 뭐 파는 날도 있고 안 산 날은. 그럼요. 말은 이리 했지만 장사 욕심 많기로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시어머니. 장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질 정도라고. 오늘 많이 팔았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며느리부터 찾는데.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뭐 내가 뭐 좋아한다고 맨날 울려보죠.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힘들어도 해야지. 더워도 잘 먹게 고맙다. 예, 나 서로 고마워요. 장사하느라 고됐을 시어머니에게 뜨끈한 두부를 드리려고 시간까지 딱 맞춰서 만든 것이다. 순두부를 좀 떠나갖고. 순두부. 예쁜 자식이 예쁜 짓까지 한다고? 곤드레 나무를 잘 챙겨줘서 장사 잘 되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좋아하는 두부까지 만들어주니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맛있는 게야? 잘하세요. 두부 잘 되세요. 잘 됐네. 많이 잡사요. 또 추운데 바깥에서 돈 벌어 오느라고 벌벌 들었어요. 장사도 잘 됐겠다. 좋아하는 두부도 있겠다. 기분이 좋아서인지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비워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야 하루 장사를 꼼꼼하게 계산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나면 꼭 며느리를 찾는데. 감사합니다. 아침 내가 2만 원 가지고 갔는데. 장사에서 번 돈을 주려고 부른 것이다. 아이고 5만 원. 5만 원. 우리 시어머니 최고. 며느리의 생활비를 챙겨주는 재미 때문에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라고. 그날 밤. 자요. 잘 시간에 남편을 혼자 남겨두고 나선 승자 씨. 어딜 가나 했는데 시어머니 방이다. 잘 왔나? 예.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로 잠도 함께 자고 있는 고부. 어머니 입을 얇아서 죽겠네. 아이고 아우 좋아. 택배하고 뭐 집안 일을 오늘 애 먹었다. 어머니가 애 잤지 뭐. 내가 뭐. 여기 쫓아다니느라고. 쫓아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살피려고 가끔 같이 잤는데
도란도란 얘기하는 재미에 빠져 지금은 매일 고부가 함께 잔다고. 너무 웃다가 시어머니가 실수로 방귀를 낀 것. 노래할까? 며느리 앞에서 민망했는지 노래 한 자락을 뽑아내는데.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150에 고부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고부의 하루는 일찍 시작됐다. 바지런히 서둘러 벌써 아침상까지 물리고 쉬고 있는 중인데. 아이고 맛있을다. 고기 잘 찌푸고. 매운탕 드시고 싶어요? 아이고 뭐 추운데 이제 뭘. 오한만 들고 와서 몇 방만 때리면 그냥. 여름에 가서. 우리 식구 잡을 수 있는, 저기 자실 수 있는 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지금 여름 아니야. 겨울이야. 여름에 잡으면 어서 고기 아무리 잡기 좋아도 치워 아주. 진짜라니까. 엄동설 안에 물고기를 잡겠다는 아들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출근 시간이 다 돼버렸다. 10시 반 첫 기차 시간에 맞춰 장사 준비를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아이고 바쁘게 서둘.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도 끌었다 갔다 왔지. 야, 우리 다녀오세요. 물고기 얘기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고기가 없다니까. 고기 추운데 뭔 고기. 아 내가 잡는다니까. 아이고 또 허풍 떨어서. 아, 오늘 저녁에 매운탕이나 잘 끓여서 준비하면 돼. 헤헤 참. 내가 고기를 딱 잡아 놓을 테니까. 야. 고기가 딱 나오거든 요걸로 딱 끊죠. 네네네네. 아 그럼 요거 뭐 손도 안 시려. 네네네네네네. 신발이 그게 되겠나. 네네네. 두드리기나 열심히 두드리고. 내 장갑 끼고. 마침 산불 감시원 일도 쉬는 날인데다 말 나온 김에 나선 것이다. 아이고 호자 김삼진 씨. 아유 참. 허풍 가면 김삼진 씨, 효작 하면 김삼진 씨. 두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허풍 가면 김삼진 씨 99%. 눈 좋고 여부 좋고 어머니 좋고 뭐 우리 좋고 뭐 하여튼 먹기만 잘 먹으면 돼요. 고기를 잘. 고기가 나쁜 놈이지. 수영이라도 하라 하면 해야지 뭐 어떻게 고기만 잡을 수 있다며.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또 마누라 또. 남편이 저리 신나하니 승자 씨도 택배 보낼 일까지 미루고 따라 나선 것이다. 김삼진 씨 나가신다. 고기야 도망가라. 냇가에 나서 보니 물고기 잡는 건 둘째고 있기는 한지 걱정이 드는데. 그렇지. 그렇지. 다 남다지요. 고기도 잡기 전에 물 맞추기 전에 피났어요. 이러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슬슬 걱정이 되는데. 물고기가 잡혔다. 이 겨울에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대박! 이거 한 마리만 해도 면탕 된다. 이게 면탕이 최고 맛있는 고기요. 물고기 잡이에 더 열을 올리는 남편. 아우, 아우, 신발에 물 들어가서 아우, 좋아라. 아우, 맛있어라. 죽고 맛있어, 지금 죽겠다, 죽어. 아내가 걱정이지만 이대로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터.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생각에 삼진 씨 마음이 급하다. 너무 두드린다 싶었는데. 결국 망치까지 망가져버렸다. 망치는 이것 하나뿐인데 망가져버렸으니 이 상태로 물고기 잡는 건 무리. 하지만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뻥뻥 쳐놓고 달랑 물고기 한 마리 잡고 돌아가자니 참 면이 안 선다. 잠깐 있었는 줄 알았는데 벌써 점심때도 훌쩍 지나버린 시간. 3시간도 넘게 냇가를 헤매고 다녔던 모양이다. 분명 물고기는 남편이 잡으러 다녔는데 어째 상황만 봐서는 승자 씨 혼자 휘두르고 다닌 폼새다. 고기도 이제 영가 흙분제 영가 말 때다 고기도 못 잡고 신발만 다 적시고 아이고 맛있어 죽겠다 내야. 아이 내 우리 영가 말 안 한다 하면서도 내 들어가지고 내 고통하는다니까.